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박정호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님은 오늘 15장을 보낸 게 아니고 녹장을 올리셨어요. 녹장을 올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여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호님의 사진을 보면 이 사진도 장노출인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장노출이에요. 이 사진도 장노출이고, 근데 이 사진은 또 장노출이 아니고, 그래서 장노출인 사진과 장노출이 아닌 사진을 이렇게 넉장을 올리시면 어떻게 될까? 장노출 사진을 찍는 그 유명한 외국 작가 있죠. 한국에 와서도 그 솔서민가 찍었던 작가. 제가 이게 명사치매가 와서 작가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이면서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무슨 전문가냐 그러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그 양반 사진이 부산인가 서울에서인가 아트페어 할 때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걸 어디 이제 갤러리에서 들고 나와서 뭐 얼마냐 그러니까 한 장에 한 100몇십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오리지널 원본을 보면서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전 작품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업 작가이면서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또 작가 중에 가격을 협의해서 싸게라도 한 장씩 소장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작가가 작가의 작품을 살 생각이 없다. 그럼 뭐 자기 작품도 팔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작품을 감동이 있어서 사는 작가. 그 정도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있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거를 산다는 것은 적어도 남에 대한 작품에 남의 작품에 대한 존중감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기는 되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뭐 예술판에 자기 작품은 팔고 싶지만 남의 작품은 사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예술판은 죽은 예술판이죠. 적어도 내 작품을 팔 의사가 있으면 남의 작품을 보고 좋은 작품이 있다면 살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작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딴 일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도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유화예요. 유화여서 작품을 한 점 구입을 했어요. 조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입이 전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충무로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도 제가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작가에 대한 정보도 없지만 작품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품이 얼마냐 물었더니 가격이 얼마다. 근데 이 가격은 나의 역량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혹시 작가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좀 더 담은 얼마라도 내려줄 수 있겠는가 한번 협의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갤러리 관장님께서 작가와 협의를 하셔서 적정 가격까지 그 단가를 낮춰주셨어요. 그럼 뭐 저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또 할부 끊으면 되잖아요. 술 좀 덜 마시죠 뭐. 그래서 작품을 사서 지금 그 비움 갤러리에 걸어놓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촬영했을 때 차를 끌고 올라가면 집으로 거의 모셔와서 좋은 곳에 걸 생각입니다. 박정호님의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외국 작가 중에 그 장노출 사진을 찍는 분의 생각이 나서 그 작품을 본 기억, 그걸 살라고 내가 원작을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프린트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근데 무엇보다 그 작품을 파는 갤러리의 그 여자 사장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는 보통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갤러리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갤러리에 근무하는 서울에 뭐 강남에도 전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갤러리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처음에는 이제 갤러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그러다 한 1년, 2년 지나면 지가 착한 줄 알아. 지가 착하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일어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저기 뭐야, 나무꾼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다 하긴 하지만, 장에 가서 팔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장에 가서 팔아라. 그래서 한 사람이 팔러 나갑니다. 아홉 사람 나무를 베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가서 가격도 정하게 되고, 생산량도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너는 10줄을 베라, 뭐 20줄을, 오늘은 20줄을 베라, 10줄을 베라 이런 걸 통제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아홉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선정되었던 한 사람이 권력을 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갤러리에 일하시는 그 어떤 이제 뭐 무료 갤러리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그 무슨 실장이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다가 이런 작가 저런 작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가 그 작가인 줄 알아요. 지 작가의 수준이고 그 작가들이 자기 말에 좌지우지 되는 줄 알고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꼴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외국 작가의 작품을 팔던 그 이제 그 갤러리 여사장님 안학도 마치 자기가 그 작가인 것 같은 행세를 하더라고. 네가 뭐 사진을 아느냐? 근데 작품이 좋았으면 샀을 텐데. 그 작품도 오리지널 프린트도 인터넷에서 본 감흥과는 좀 달랐고, 또그 작품을 파는 사람의 그 태도, 작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작가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팔고 있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꼴 보기 싫어서 그냥 왔어요. 작품을 산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작품 있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작품을 한 점씩 사서 집에다 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친구 전시하는데 친구 전시 작품이 한 30만 원, 50만 원 해요. 근데 친구한테 축한다고 데리고 나가서 밤에 룸사롱까지 가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씩 써서 친구한테 술 사주고 가는 친구예요. 몇십만 원이면 작품 사줄 수 있는데, 작품 사서 그 친구한테 작품값을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그 돈으로 다시 술을 사죠. 그럼 윈윈이잖아요. 윈윈. 자기는 돈을 주었지만 친구가 술을 사고 자기도 술도 먹고, 그죠? 돈을 쓴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서로서로 윈윈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기 돈 자랑만 한다고 룸사랑까지 술까지 퍼먹이면서 돈 자랑하고 갔지만 그 작가에게는 되게 쓸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잘 모르시죠? 전업 작가가 되어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스타일로 늑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사진은 좀안 하시는 게 좋다. 어디서 본 듯한 작품은 바다를 찍는 분이 참 많아요. 박종호 선생님 바다를 찍는 사진 참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찍는 독특한 사진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안목 이런 것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죠? 바다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은 분에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걸 심어 놓잖아요. 뭐, 꽃이라도 좋아요. 그 아스파라거스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하나 열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키 크기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있으면, 엎드려서 아스파라거스가 심겨져 있는 화분 밑에 보는 그 자연의 모습이 또 있어요. 독특한 세상이 보이죠? 그렇듯이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바다의 장노출 사진. 그래서 이 사람이면 지금은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선생님만의 독특한 바다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뭐 사진 못 찍는 것도 아니고 사진 잘 찍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남과 다르고 선생님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어떤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난갖고 고만고만한 사진을 찍으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재능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금전적 손실 이런 것들이 아깝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안목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뭐 저희가 보는 즐거움이 뭐 만끽 아니겠습니까? 예, 열애열사는 비슷비슷한 거 찍는데 선생님만이 찍는 독특한 사진이 있다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솔솜 사진을 찍는 거 외국 작가도 뭐 고만고만한 사진을 내가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이 사진 이 가치를 인정받을 만해?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의 사진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것과는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사진 한번더 볼까요? 있으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양철수 선생님도 사진 올리셨고 복기봉원스님 꼭 15장이 아니어도 좋은데 이 아모님 사진 볼 거야. 초여름의 해변. 이 아모님이 지금 초여름의 해변 그죠? 심심해요 사진이. 혼자서는 참 이렇게 고민이 많게 찍으신 것 같은데. 아, 이 송도 앞바다를 좀 다르게 찍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누구나 볼수 있는 송도, 송도에 가면 찍을 수 있는 사진 아니고, 송도 앞바다라도 이하모 선생님이 찍으면 달라 하는 사진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늘창 보는 사진, 뭐, 백의백산 사진, 사실은 같은 장소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비슷비슷한 사진은 이제 질만 나거든요, 우리는. 뭐, 하도 많이 봐서. 네, 거기에서, 같은 행태라도 독특한 자신의 시각, 아니면 또, 독특한, 뭐, 피사체, 이런 걸 찍어 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사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고만고만하게 찍혀 있다. 이게 좀 아깝다. 왜 우리는 스스로가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면 고만고만하게 찍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있고 없음 뿐이다. 이 사진 보고 싶지만 오늘은 넘기겠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사진요. 이게 이기택님은 눈빛이라고 사진을 좋은 사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룰이 넉장 이상의 사진을 이제 꾸밈 사진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넉장 이상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다른 카페와 다른 점입니다. 선생님 그걸 날 인지하시고 넉장 이상 묶어서 올려주시고 크리틱을 받으실 의사가 있다면 15장을 묶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잘 찍은 사진 15장이 아니에요. 15장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사진 15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사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전시하는 올 크리스마스 때 500인전, 500명 500인전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인사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200분 정도 모였고 앞으로 300분 정도 더 모시고 500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 강의하는 밑에 보면 저희 카카오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 각각 출사 가실 때 따라가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와서 이런저런 질문하시면은 많은 500명 넘는 분들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서울 강의 신청 안내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사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